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미국으로 탐험을 떠나볼 텐데요. 오늘은 웨스트버지니아주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딱 보니까 웨스트버지니아는 여기 보시면 벌써 래프팅 같은 거 하는 거 보니까요. 그죠? 자연이 굉장히 아름답고 강과 산림이 풍부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관광 산업도 다 이런 거로 지금 형성돼 있는 것 같을 텐데요. 그럼 한번 지리를 좀 볼까요? 웨스트버지니아가 보니까 진짜 여기 버지니아의 서쪽에 있으니까 웨스트 버지니아겠죠? 그리고 왼쪽으로는 서쪽으로는 오하이오와 켄터키 주가 있고 이쪽으로 펜실베니아 주가 있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자연 경계로 돼 있는데 이게 왜 자연 경계로 돼 있겠습니까? 이런 데는 이렇게 막 네모 반듯하게 직선으로 그어진 거는 아마 인공적으로 지은 거겠죠? 이런 데는 평지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연 경계가 형성돼 있다는 건 이게 산맥일 거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산맥이죠. 그렇죠? 이거를 경계로 해서 지금 경계가 나눠지니까 산도 풍부하고 뭐 급류 같은 거 보면 아 여기 강 같은 것도 있네요. 그렇죠? 여기는 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강과 산으로 지금 경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이네요. 웨스트 버지니아라는 곳입니다. 역시 삼림, 엄청난 삼림과 야 진짜 습지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근데 경작지는 좀 적은 것 같지 않습니까? 경작지는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다른 주에 비해서는 경작지는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보도록 할게요. 그 자연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야생의 경이로움을 발견해 보자. 그 아웃도어 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 가면 좀 좋겠네요. 찬란한 햇살이 쏟아지는 여름에 가도 또 가을에 가도 언제나 깊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푸릇푸릇한 산등성이가 펼쳐진 눈부신 자연을 배경으로 잊지 못할 아웃도어 모험을 경험할 기회가 풍성합니다. 입지 조건이 완벽해서 미국 대서양 동부 연안과 남동부 지역에 금세 도착하는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모든 것을 만끽해 보세요. 이렇게 그 미국의 국내인들도 많이 오겠네요. 아, 멋있다 이거. 대자연에서 만끽하는 신나는 모험. 600km가 넘는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철로. 아, 원래 철로, 이제 철도가 다녔는데, 기차가 다녔나 보죠? 근데 도보와 하이킹, 사이클링과 승마를 위한 트레일로 개조되었다네요. 그러니까 하이킹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와. 일단 미국에서 가장 경치가 아름다운 곳 가운데 하나다. 그다음에 수상 스포츠, 아까 전에 보셨죠? 그거. 래프팅 하는 거. 급류 타기. 그다음에 1년 4계절이 낚시 시즌이다. 송어가 많이 잡혀. 여러분 여기 플라이 낚시의 성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32,000km가 넘는 계곡과 일반인에게 개방된 100개가 넘는 낚시 호수가 있대요. 야. 낚시꾼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풍성합니다. 낚시꾼들의 성지군요. 그다음에 오하이오 강과 캐노아 강은 유람선 어선과 수상 모터바이크를 소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야, 그러니까 아웃도어에 할수 있는 천국이네요. 그래서 풍성한 레저 활동을 할수 있는 곳이고요. 뭐 스파도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산의 주라는 별명을 가진 이 주는 미국 최초의 골프장이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100개가 넘는 골프장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액티비티도 할수 있어요. 그다음에 에팔레치아 음식 램프라는 게 있다는데요. 웨스트 버지니아주 대표 작물인 자연산 리크를 넣은 음식이랍니다. 그래서 소울푸드와 또 팜프테이블 별미를 즐겨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슬로우 푸드, 슬로우 라이프의 어떤 그런 워라밸을 좋아하시는 사람이라면 여기는 꼭 가봐야 될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웨스트 버지니아. 야, 멋있다. 아, 미국은 진짜 미국은 대단한 미국은요. 너무 다양해요, 진짜. 미국은 너무 넓은 나라고 아마 미국이 관광 산업으로도 아마 1위일 걸요. 아마 세계? 네. 진짜 뭐 도시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아름다운 자연까지 대단하죠. 그죠? 그다음에 일부 지점 고도가 1200m가 넘는 고원이 있다고 합니다. 돌 리소스라고 하는 데가 있대요. 미국에서 가장 높은 고원이라고 합니다. 꼭 가봐야 할 곳. 와, 이거 뭐예요? 와, 누가 했어, 이거? 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인공물인데도 자연과 잘 어울리네요, 이런 거. 그죠?
액티비티 허브인 이곳에서 치트리버 캐니언을 누비며 산악 자전거를 타보거나 암벽 등반을 해보세요. 오, 좋다. 와, 멋있다. 아, 이렇게, 이런 게 진짜 센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위화감이 안 느끼게 돌과 목재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아, 이런 센스가 있네. 와, 여기는 카약하네요, 카약. 와. 호수. 동쪽의 작은 바하마라고 불리지만 세계 최고의 급류 래프팅 명소랍니다. 아, 이거 진짜 멋있다. 그 다음에 그 철로 같은 거 경험을 할수 있는 건가 봐요. 그래서, 와, 이거 옛날에 증기기관으로 가는 철도. 야, 증. 야, 멋있다, 그죠? 여름인가 봐요, 그죠? 그다음에 이거는 망원경. 미국에서 가장 고요한 지역. 여러분 보시면 그, 와, 은하수 같은 거볼수 있겠네요, 여러분. 그리고 뉴강 협곡. 와, 이거 엄청나네요.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냐? 에팔레치아 고원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협곡인 협곡. 여기는 걸어서 건너볼 수 있대요. 와, 여기는 담력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요? 와, 이건 진짜. 근데 이런 거 한번 건너가면 이거 일생에 진짜 못 잊을 추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와, 이거는 뭐 일반인이 감히 갈수 없는 데고. 그다음에 국립역사공원 뭐가 있냐? 남북전쟁에서 괄목할 만한 활약을 했던 하퍼스펠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존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방 무기고를 점거한 곳이 여기라고 합니다. 야, 역사적 장소이군요, 여기도. 그린불이요. 여기는 무슨 저택인가요? 호텔이자 국립사적지랍니다. 1778년 개발돼서 비밀 벙커로 사용됐다고 하네요. 와. 이거 온천지대에 있으니까 스파 같은 것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와 블랙워터 폭포 아름답네요. 절경이네요, 절경. 와, 아, 이건 뭡니까? 이거는 무슨 광산 이런 것 같죠? 그렇죠? 야, 그래서 이렇게 자연을 탐험하는 데 있어서는 진짜 최적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아웃도어 좋아하는 사람, 낚시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죠? 야, 고스톱 유령의 집 같은 것도 있나 봐요. 옛날 저택이 많아서 그렇겠죠? 자, 그러면 웨스트 버지니아의 역사와 문화를 좀 알아볼까요? 웨스트 버지니아의 문장은 이렇게 생겼네요. 라틴어, 산악인은 언제나 자유롭다. 멋있다. 야, 역시 산의 나무답네. 여기 이렇게 있죠, 그렇죠? 아, 진짜 다른 건 이렇게 네모반듯한 게다 하나씩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진짜 좀 자연스럽게 돼 있다, 그죠? 주가 미국의 주는 이렇게 보면 직선으로 돼 있는 데가 많은데. 그다음에 주도, 주의 도시와 최대 도시 다 찰스턴이라는 데라고 합니다. 공화당이 많이 있네요, 그죠? 공화당 텃밭인가 봐요. 남부에 속해서 그런가? 미국 남부의 주고요. 남북 전쟁 중이던 1861년 버지니아로부터 분리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35번째로 연방에 편입됐다. 버지니아 주는 대부분이 목화 산업에 기초한 농장주들이 주주다. 그래 보수적일 수밖에 없네요, 그죠? 서부 지역은 탄광, 철광업과 이에 기반한 제조업이 주류라네요. 또 서부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복합 문화 지역이군요. 그러니까 농업도 있고. 그래서 서부 지역은 노예 문제에 있어서 버지니아주의 전반적 의견과 궤를 달리했다. 그렇구만. 역시 남북전쟁은 역시 여러분 보시면 이거 요즘에 미국 탐험하다 느끼는 건데 경제적인 문제였구나. 주로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노예제도를 반대한다, 뭐 찬성한다 이런 거는 추후 문제고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역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서. 물론 노예제도, 뭐 인권 문제 같은 것도 있겠지만, 있긴 하겠지만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경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전쟁이 발발하자 아예 버지니아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의 설립을 시도해서 웨스트 버지니아가 됐다. 그러니까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라는 이름이 괜히 있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이름과 달리 실제로는 버지니아가 웨스트 버지니아보다 더 서쪽으로 뻗어 있다. 그렇고 북쪽으로 이거는 아까 전에 했죠. 누구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여러분, 존 덴버의 테이크 미 홈. 이거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죠?
2차 세계는 반전 음악 아닙니까? 이거 반전 음악? 그리고 변명은 마운틴 스테이트. 산골. 산촌. 그렇다고 하고요. 찰스턴으로 주도가 옮겼다고 하고, 인구는 180만 명 정도 되네요. 존 덴버의 노래 Take Me Home Country Road에 나오는 지명이다. 야, 이 노래 유명세 때문에 2014년에는 아예 그때까지 3개가 있던 주의 공식 추가에 이걸 추가했는데 4개가 더 추가됐다. 참고로 노래에 나오는 블루리치 산맥, 샤넌도 강은 웨스트 버지니아를 부분적으로 지나지기는 하는데 대부분은 버지니아를 지난다. 헌팅턴이라고 하는 곳은 마약 중독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네요. 미국 약물 과용의 수도라고 불린다고 한다.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약물 남용 사망률도 미국 평균의 10배다. 야, 그 이유 중 하나가, 이거는 진짜 미국의 어두운 부분이네요.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그러니까 서민들이죠, 그죠? 좀. 산업재해를 입으면 진통제를 살 돈이 없어서라고 한다. 아, 불쌍하다. 게다가 중독자들이 헤로인에서 더 값싸고 치명적인 펜타닐, 카펜타닐로 옮겨가면서 사망률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아, 이건 진짜 비극이네요. 아, 2016년 6월 23일 시간당 무려 254mm에 달하는 기습적 폭우로 인해서 최소 23명의 시민이 사망했다. 여러분, 굉장히 최근에 한 4년 전에 큰 재난이 있었군요. 네, 경제. 아, 여러분, 역시 산이 많은 만큼 광물자원. 그래서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가장 귀중한 천연자원이 있대. 석탄. 여러분, 그러면 아까 전에 이 증기기관, 이 철도가 있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네요. 석탄을 떼가지고 갔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죠? 그래서 주 수입의 60% 석탄. 야. 지금 석탄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죠? 천연가스도 주의 서부에서 생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역시 산이 많고 그런 곳이라서 광물이 많이 나나 봅니다. 석회석, 석유, 암염 등도 있다고 하고요. 미국 정부가 석탄의 사용을 막으면 그대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그러니까 석탄 사용을 막는다면, 근데 만약에 석탄 사용을 막는다면 이유는 석탄 채굴을 위해, 아, 다이너마이트와 폭탄으로 산을 날려버리는 막장스러운 발굴법. 그러니까 이렇게 조심조심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산을 막 엄청 파괴하면서, 그죠? 다이너마이트로 막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아, 그렇긴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흉해지잖아요, 그죠? 야, 그래서 어쨌든 2014년에는 석탄 관련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화학물질이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바람에 상수도가 마비된 적도 있고, 그래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그러고요. 야, 오염된 수돗물로 메스꺼움, 구토, 현기증, 두통, 설사, 발진, 아휴.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해야 되네요. 야, 이거 여러분, 이게 미국의 실상입니다. 미국의 실상이에요. 미국은 좋은 점도 많고 밝은 면도 많지만 이렇게 어두운 면도 많아요. 아까 전에 보셨죠? 헌팅턴. 마약 중독 심하다는 거, 그죠? 그리고 농업도 성하다고 하네요. 서쪽에 비해서, 그죠? 서쪽은 광업. 동쪽, 동부나 이쪽에는 농업인 것 같습니다. 옥수수, 담배, 건초, 사과, 네. 유구, 축산업도 있고요. 닭, 칠면조. 그래서 미시시피주와 함께 미국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낮은 주다. 그렇구나. 그래서 건물들과 도로가 굉장히 낡았고 길에서 젊은 사람 찾기가 힘들다. 미국 동부인들 사이에서 이 지역 사람은 시골 촌놈의 이미지가 있다. 그래서 놀림의 의미로 너 웨스트 버지니아 출신이야 라고 합니다. 영화 양들의 침묵에서 한니발 렉터가 클라리스 스탈링하게, 여러분 클라리스 그 조디 포스터가 이 역할을 했죠. 스탈링 역할을 그때. 웨스트 버지니아 억양이 자기도 모르게 묻어나오는군 이라고 말하면서 도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죠. 다음에 뭐 그런 게 있고, 주의 서남쪽의 작은 마을인 벌칸에서는 냉전 시절인 1977년 소련의 도움을 받은 적도 있다. 탄광촌이었다고 하네요. 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탄광촌이 있고 뭐 이런 데네요. 그렇고 그다음에 정치는 역시 공화당 텃밭 편이었다. 진지정 지지세가 높은 편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계속 공화당이 2000년 이후에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보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을 색깔과 밝기로 표시하는 현한 것인데 파란색은 전혀 안 보이죠, 그렇죠? 출신 인물 한번 볼까요? 이 깡촌에도 누가 있나 볼까요? 니퍼트, 예, 두산 베어스 투수 이 사람 들어봤는데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 나왔다. 닉 스위셔 모르겠고, 참, 잭 댐프시. 여러분 댐프시 롤 최고의 권투 선수였죠. 이 사람 알겠습니다. 제니퍼 가너는 잘 모르겠고요. 조지 브렛, 삼루수, 야구 선수 뭐. 아, 이 사람 최고의 수학자 내시. 여러분 뷰티풀 마인드 여기 나오네. 그렇죠? 약간 좀 자폐 증상 비슷한 게좀 있었죠. 대단한 천재였죠. 이 사람 여기 출신이군요. 척 예거, 음속을 넘은 사람. 카우드 립턴, 2차 세계대전 참전 영화. 이거 거기서 나오지 않았나? 저기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그다음에 펄벅, 여러분 돼지로 유명한, 그죠? 소설가로 유명한 노벨문화상 수상자이다. 펄벅. 빌 위더슨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역시 웨스트 버지니아는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자연을 가졌다. 그리고 광업과 농업으로 유명하다. 이 정도를 기억해 두시고요. 아웃도어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 가서 힐링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큰 영광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